2021년은 리거커에게 큰 도약의 해였습니다. 상반기 뉴욕 프로를 우승하고 올림피아 2주전에 개최한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했습니다. 이어지는 데뷔 전 올림피아에서는 탑5를 기록했죠.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한 코치는 매젠슨입니다. 매젠슨은 리거커의 시작을 함께한 코치인데요. 최근 이러한 매젠슨과 리거커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젠슨이 크리스 범스테드와 함께 운영하는 러 뉴트리션과 리바이브 역시 더 이상 닉을 스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블레싱 아우디브와 함께하는 영상이 자주 업로드되자 많은 사람들이 닉이 블레싱과 함께하는 레드콘과 함께할 줄 알았으나 닉은 포우와드 아비아 때 호스타일 서플먼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새로운 코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요. 공개되기 전 사람들은 당연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코치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닉은 본인에게 온전히 투자할 지식인이 필요하였고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 돈 머타시오가 그의 코치가 되었습니다. 닉이 돈과 함께한다는 소식에 대한 대외적인 반응은 닉이 유명 코치가 아닌 진짜 지식인과 함께한다며 대부분 긍정적인 편입니다. RX 머슬에서 돈과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영상 속 내용을 간추려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돈과 닉은 올림피아 이후 돔이 닉의 포스팅에 댓글을 달며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돔은 먼저 닉이 맥과 함께 이룬 1년간의 모든 일에 존중을 표했으나 자신과 함께하기 전 카디오 테스트, 피검사, 심혈관계 테스트를 통해 본인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칼슘 스코어 점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검사에서 정상 수치인 리거코와 약 한 달 정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돔은 올림피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닉의 몸을 파악해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근육의 증가는 더 이상 크게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의 7파운드, 즉 3kg 정도 너비를 담당하는 근육 무리근의 약간의 근육량과 허리를 더욱 얇게 보이게 하기 위한 영양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컨디셔닝을 가져오는 선수지만 몇몇 부분에 확실한 세퍼레이션이 자리 잡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돔은 케미컬적인 부분보다 영양적인 면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요. 계획된 영양을 한 끼도 놓치지 않고 6개월 정도 지켰을 때의 신체 변화가 가장 클 것이며 보디빌딩은 멘탈 게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돔은 닉이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와 거리가 있는 뉴저지에 거주하면서도 이동해서 훈련을 같이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거커와 같은 빅네임과 일한 적은 없지만 돔은 계획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닉이 충분히 올림피아 우승까지 할 수 있는 포텐셜이라며 꼭 그렇게 만들겠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는 닉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다이어트를 통째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닉은 그 다이어트로 현재의 자리까지 왔고 돔은 차근차근 더 나아지기 위한 방향으로 바꿀 계획을 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리거커의 새로운 코치 돔 머타시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필수 아이템 샵 어페럴이 홈페이지 세단장을 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포이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